안녕하세요. 더 라이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세 언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모세 언약,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언약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이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이전 언약과 다르게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지는 언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세 언약을 살펴볼 때에 먼저 이것이 어떻게 이전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개의 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그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후에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함께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늦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들이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죠?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언약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모세 언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였죠. 이 시내산 언약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언약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냐면 바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2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과 또 가장 중요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고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되어지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질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모세 언약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넓은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은혜의 언약과 율법 언약으로 되어지는데 율법으로 거룩함에 이르지만 죄로 율법의 완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즉 그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으로서 바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율법으로서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대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 언약의 방향인데요,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죄를 보게 되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왜죠?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과 저의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